자, 오늘부터 민법 심화학습 10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화학습이라는 게 보통 그 민법에 대해서 기본 이론은 조금 알고 강의를 듣는 게 이제 보통일 것 같은데, 또 학원 측에서 저한테 말씀드리기로는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심화학습부터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스탠스 를 갖추는 게 조금 힘든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적으니까요. 10회에 걸쳐 가지고 3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민법 전체를 독파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그 양자 처음 듣는 분들도 배려하면서 또 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좀 어떤 중간이라고 할까요? 그 점에서 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기본 써가지고 따로 그 요약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또 너무 거기 이제 책이 두 권이 되고 뭐 기본서가 있고 또 요약서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기본서로 가지고 그냥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뭐 해마다 20문제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 수준이 굉장히 좀 평범한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020년도 같은 문제는 조금 황당한 문제들도 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1조 이제 법원을 지금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런 거죠. 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법이 좀 존재해야 되는데, 일단은 법률 가지고 해결해라.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가지고 해결해라. 관습법이 없으면은 조리 가지고 해석해라. 이게 이제 1조지 않습니까? 그럼 요 1조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법률의 의미가 뭐냐? 여기 이제 성문법 전체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성문법 전체. 그러면은 행정부가 만드는 것도 여기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사법 부가 만드는 것도 해당이 될 거고, 그럼 당연히 국회가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하다못해 국가 간의 조약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성문화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할 거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6페이지 해가지고 가로 1번에 법원의 종류, 1번, 2번이 그 말이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판례는 법원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요거 세 가지만 법원이니까 판례는 아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일한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판례가 법원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다만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그 당의 사건에 관하여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게 이제 파기환송되었을 때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당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예외가 간혹 어쩌다가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유념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7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1번에 성문법의 총칭, 2번에 예가 나와 있고, 특히 조약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판례하고 헌법재판소는 다른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요거는 요 뭡니까? 법률하고 동등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법원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분하셔야 된다. 그게 가로 2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약간 요렇게 출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문법 전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민법 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 전. 요거를 우리가 형식적 의의 민법이라고 표현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형식적 의의 민법. 그다음에 요 전체, 성문법 전체를 실질적 의의 민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성문법 전체는 실질적 의의 민법이다. 요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법률이 끝났죠. 그러면 만약에 법률이 없다,
당해 사건에 관해서 판사가 보니까 법률이 없다. 그러면 이제 관서법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서법은 여기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개념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서법의 개념, 특히 관서법은 오랫동안의 관행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고, 요게 사람들이 성문법하고 똑같다. 법적 확신까지 있어야 된다. 요걸 우리가 이제 관서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요 관서법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헌법에 위배되는 관습법은 쓸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종중원에 여성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느냐, 그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저 뒤에 가보면은 106조에 사실인 관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별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요 사실인 관습은 뭐냐? 요 위에 요게 관습법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는 건데, 사실인 관습법은 법적 확신까지는 이르르지 않는 거죠. 그냥 관행만 존재한다. 요거를 우리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러죠. 그럼 요 사실인 관습은 어디에서 먹느냐? 요거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하는 거죠.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이 사람들의 그 뭡니까? 의사표시가 뭔지 애매모호할 때는 요 해석을 사실인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충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관습법은 어디까지나 법원이고, 법을 적용하는 거고, 요 사실인 관습은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써먹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106조에서도 한번더볼 때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 관습법은 직권조사 사항이죠.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되느냐, 그것을 변론주의라 그러죠. 그게 대원칙인데, 공익과 관련된다든지 소송 요건과 관련되는 것은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보충적 효력이죠. 법률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이다. 그다음 이때까지 우리 판례가 관습법을 어떤 관습법을 인정했느냐,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이고, 그게 관습법은 출제될 만한 게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시죠. 거기 7페이지 보면은 판례 사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읽어보셔도 충분하고, 1번의 의 성립 요건 보면은 기역번 관행이 있어야 되고, 니언번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아무리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옛날에는 요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습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요거 두 가지가 다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비교적 쉬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 동그라미 1번, 전체 법질서라는 말이 헌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행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여성들도 종중원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관습법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로 조리상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민법은, 이거는 2020년도에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넣은 건데, 이거는 사실 헌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에 가보면은, 이게 아마 19조인가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 A와 B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A가 B를 종교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법정에 오면은 판사는 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조항을 들어가지고 요거를 판결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헌법에 가보면은 뭐 직접 적용설, 간접 적용설 해가지고 학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학설과 판례는 간접 적용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요 계약이 타당하냐 할 때,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하는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저 뒤에 103조 반사회질서 무효행위 뭐 이런 거,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조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런 조항들을 해석할 때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때 요 헌법 조항은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간접 적용설이라는 거고, 요거는 헌법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를 2020년도 우리 감정평가사에 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게 그게 노동권이죠. 노동권, 근로권 이런 거는 직접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 들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2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103조 반사회질서, 750조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기 직접적이라 그러면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 통설은 헌법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법에 들어올 때는 이때는 민법의 일반 조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10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거기 3번의 문제를 보면 2020년도 우리 감평 문제인데, 뭐 1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5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풀어보실 수 있는 것들이군요. 근데 2번은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틀렸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간접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정답으로 내었어요.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란 말이죠. 아, 이때 시험 치신 분들은 정말 황당했어요. 겁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이 헌법은 공부 안 하거든요. 정말 의외타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문제 처음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출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제조약을 가입하면은 예전에 있던 법은 국법이 되고 지금 가입한 국제조약은 신법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4번은 맞는 지문이 아니냐, 뭐, 이런 출제자의 의도 같은데, 요런 지문도 다른 시험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2020년도는 굉장히 문제 구성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좀 평을 받는 거죠. 2번하고 4번은 흔히 출제되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자, 도로 8번으로 오셔가지고,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니은번이 시험에 좀 나올 만하죠. 하도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고 사회적으로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2001년도 1월부터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장사법을 이런 겁니다. 이 관습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관습법 중에서 사회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성문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관습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성문법의 이제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건데 그게 장사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장사법이라는 성문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물권법에 가보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2001년부터 시행되면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분묘기지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미 요건이 갖추어진 분묘기지권 있죠. 요거는 지금도 이거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뭔고 하니까 니언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명인방법이라는 거,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할 때 이게 또 나오죠.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3번에 관습법상의 지상권, 물권법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종중도 관습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양도담보, 물권법의 그 주요 테마죠. 요런 것들을 우리 판례가 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혼도 사실은 관습법의 영역인데, 저는 그냥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요런 정도 보시면 되죠. 자,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오른쪽에 1번 사실인 관습은 10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 2번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을 말한다. 3번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죠. 단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보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드렸고.
2번에 관습은 별거 아니고 3번 보충적 효력 중요한 판례죠. 법률에 규정이 없어야만 관습법이 적용된다. 그런 판례. 그다음에 4번에 변론주의가 아니고 직권조사상. 그 밑에 참고 있죠. 변론주의가 대원칙이죠. 그러나 소송 요건이나 공익에 관한 것은 판사가 직권으로 문제 삼아 판단. 요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요게 이제 민법하고 민소법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민소법은 우리 시험이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양자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요게 하나가 직권조사상,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것도 민사소송법 영역인데, 우리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우리 그 민법 시험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속합니다. 요거 변론주의냐, 직권주의냐,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거는 무조건 판례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사항이다. 요렇게. 미리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리가 있죠.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별로 테마가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자, 10페이지 기출 문제를 보면은 1번에 금년도 기출 문제 중에 5번 문제는 우리가 이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건물을 양수했다더라도 소유자가 될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닌데 관습법상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서 등기 파트에서 이게 나옵니다. 우리 판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은 물권법에 있는 판례를 미리 출제했다. 어차피 나중에 물권법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오른쪽에 5번에 보시면은 4번 지문도 마찬가지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법 185조를 출제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물권법을 공부하시면은 저절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5번 판례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요거 어디 있습니까? 사실인 관습 있죠. 요거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106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여기서 너무 사실인 관습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 요 5번은 제가 나중에 106조 공부할 때 요로 돌아와 가지고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풀 수가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에 보면은 4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권법 판례입니다. 그 4번에 보면 온천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이게 온천에 토지에서 온천수가 나오면은 이게 소유권의 한 내용이냐 아니면은 이게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물권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별개의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의 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물권법에서 나오는 판례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맞죠?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의 한 내용이니까요.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이거는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상법이든 법을 제일 먼저 공부할 때는 항상 나오는 거죠. 시간적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뭐 출제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요 파트에서 교수님들이 요 본격적으로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제 조금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권리라는 거 민법상의 권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요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분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배권하고 청구권은 별로 출제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항변권은 간혹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변권은 조금 뭐 기본 개념은 아셔야 되는데 형성권은 이거는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할 정도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형성권은 정말 근데 이 형성권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민법을 공부해 보시면은 뭐 취소권이라든지 각종 형성권이 나오고 군데군데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차피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다 아시게 되는 건데 여기서 미리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항변권은 우리 민법에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전부 이제 채권법이 있는 거죠. 보증인의 최고 금색의 항변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은 채권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게 이제 잘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최고 금색의 항변권. 자, 요거는 뭔가 하니까 이런 권리입니다. 지금 채권자가 있고 여기 채무자가 있고 여기 이제 보증인이 있을 때 원래 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1억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금전 채무를 맺었다. 보증인이 여기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보증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변제기가 도달되었다고 칩시다. 변제기가 5월 1일인데 5월 1일 왔을 때 채권자가 보증인이 돈이 많으니까 이쪽에 이제 5월 1일 날 청구할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거든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이 별로 없고 보증인이 많을 때는 이쪽으로 먼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문제는 이 채무자는 1차 채무자고 이 보증인은 2차 채무자이지 않습니까? 이때 보증인은 항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거를 돈을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람의 청구권을 yes 인정하는데 but 나는 항변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항변하느냐? 요 사람한테 먼저 갔다 오라고 항변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채권법 437조에 있는 규정인데 요 사람이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이다. 강제 집행하기가 쉽다. 요런 것을 보증인이 입증해가지고 이쪽에 먼저 갔다 오라고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돈을 청구는 했는데 보증인은 이쪽으로 아직까지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더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일로 또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더 이상 항변을 못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들이 채권자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로 가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100% 연대보증 계약을 맺어요. 연대보증 계약. 그럼 이 사람은 2차 채무자가 아니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돈 달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갔다 오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대보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항변권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채권법에 있는 건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거죠. 날짜가 됐는데 물건을 판 사람이 자기 물건은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서 먼저 돈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돈부터 달라고 하면 돈부터 달라고 하는 청구권은 있다는 겁니다. Yes, yes. 당신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But, 그러나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당신이 물건을 넘겨줘야만 나도 매매 대금을 주겠다. 내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역시 마찬가지죠. Yes, but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에 가보면은 한정승인 나오죠.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면 되죠. 그럼 채권자가 전액을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은 전액 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받더 나는 항변하겠다는 거죠. 나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돈을 갚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항변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요거 두 가지는 채권 법, 요거는 이제 가족법에 있는 건데 개념 정도는 아시라는 거죠.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밭 항변하겠다. 어떤 사유를 들어 항변하겠다. 요런 거를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일시적으로 항변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그러면 물건 주면 이제는 저는 돈을 매매 대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요거 두 가지는 잠시 버티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요 한정 승인을 해놓으면은 채권자가 전액 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버틸 수가 있죠. 요런 거를 영구적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시험에 낼 때는 우리 민법에는 영구적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출제한 다른 시험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변권은 조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정말 중요하죠. 시험에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뭡니까?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는데도 법률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법률 관계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계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거는 합의를 안 하고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도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해가지고 형성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세, 일방적 의사표시, 그리고 각종 예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은 채권법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해제, 해지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도 많이 나오고, 상계는 퉁치자는 겁니다. 돈줄거 있고 받을 거 있대. 퉁치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문제로도 금년도 문제, 다음 중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건 해가 굉장히 어렵죠. 예약완결권 이런 거 형성권인데 이거 채권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번 형성권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일방적의 의미죠.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3번 그래서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지 요건을 법률에 다 정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법정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4번은 우리가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에 조건 또는 기한을 공부하는데 그때 가보면은 형성권을 행사할 때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방적으로 하는데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여기에다가 조건이나 기한까지 붙여버리면은 법률관계가 너무 불안정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붙이지 못하는 게 근데 요거 어디까지나 원칙이에요. 예외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건 기한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근데 5번이 이게 어렵죠. 민법에는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은 형성권인 권리가 다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청구권은 요거를 행사했을 때 상대방에서 요거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돈을 달라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준다든지 협력을 해야지 만족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법률관계가 형성되니까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 없죠. 그런 점에서 양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 해석을 해보면은 근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니까 되게 채권법에 이런 내용 이 많아요. 거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물권법에도 나오죠.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그 물권법에 나오죠. 지상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정한 요건하에 내가 지상물을 사달라고 청구해 버리면은 바로 매매가 성립이 되어 버려요. 매매가 성립돼. 상대방이 오케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협력 안 해도 매매가 성립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형성권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게 아니고 조금 나중에 민법 끝까지 공부를 해보시면은 조금 감이 잡힙니다. 지금 당장은 외워지지가 않고 하나 적어 놓으시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청구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는 공유물을 분할해야 되는 법적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대방이 오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하든 안 하든 내 쪽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면은 이제는 공유물을 분할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은 형성권이다. 그런 식으로 출제가 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권리 행사 기간 방법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취소권 같은 거 지워버렸습니까? 요 취소권을 20년 후에 행사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권리 행사 기간이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 행사를 다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또 뭐라 하는 거니까 어려운 말로 제척 기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민법 총칙 제일 뒤에 가면은 소멸시효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제척 기간하고 소멸시효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또 소멸시효에서 봐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보면은 146조가 예가 돼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런 취소권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포인트는요, 내용 증명과 같은, 내용 증명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법원 이외에, 그러니까 재판을 걸지 않고도 요런 식으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 여러분들은 무조건 외우십시오. 우리 판례는 된다고 그럽니다. 요것도 나중에 이 파트에서 우리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나왔는데, 그게 지금 니언번에 있죠. 이러한,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해야 되는가?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소를 제기해가지고 법정에서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재판 이외의 방법이 이거죠. 내용 증명입니다. 재판 이외의 방법이든 행사하면 된다. 그런데 기억번은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내면 사실 반칙이죠. 요게 채권법에 있는 거예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나중에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통정허위 표시할 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채권자 취소권은 워낙 상대방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안 돼요. 요거는 법전에 반드시 요거는 소를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채권법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은 채권법 영역에 있는 것도 냅니다. 민법 총칙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 요런 거를 출소 기간이라 그러죠.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논점이 많죠. 그래서 그 밑에 기출문제 보면은 금년도 문제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건 동그라미 1번은 저당권이 형성권이 아니죠. 저당권은 물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2번도 중간에 있는 준물권이 형성권이 아니거든요. 예약완결권은 채권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약만 하고 본계약은 체결 안 했는데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그 예약을 완결시키겠다 그러면 본계약이 체결되거든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것도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의 포인트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요게 우리가 나중에 물권법에서 이제 지상권에서 공부하는 건데, 요게 실제로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끝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요거는 그야말로 청구권이거든요. 형성권이 아니고, 요것도 다 물권법에서 공부하죠. 그다음 5번에 부양청구권도 가족법에 있는 건데, 요것도 나를 좀 부양해다오. 일정한 요건하에 요것도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채권법이나 가족법 권리 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당황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3번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물권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 좀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 2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도 문제가 좀 황당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요. 이것도 대표적이에요. 기역번 일방적 맞죠. 2번 조건 기한 붙이지 맞죠. 리얼번 제척기간 맞죠. 문제는 디귿벌인데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이때까지 제가 20년 이상 제가 강의를 해왔지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감정평가사에서만 유일하게 이런 유의 문제를 내었고, 교수님들 책을 봐도 이 형성권에 대해서 이거를 논점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쓰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일부러 책을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이것도 황당한, 근데 문제는 2번을 답으로 할 거냐, 5번을 답으로 할 거냐, 이 말은 디귿번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가지고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디귿번은 틀린 거예요. 형성권은 전체를 행사해야 되지 일부를 행사한다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강의 시간에 이거 강의한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이거를 논점으로 안 잡으니까. 그래서 정말 의외타 문제였다. 뭐 그렇게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3번에 1번에 조건부 권리는 나중에 조건에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기대권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이거 출제는 이거 잘안 하는데
채권, 우리가 이제 청구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채권이 있으면 보통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이, 이게 이제 채권이 있다면은, 채권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청구권은 채권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권하고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처럼 가족법상의 청구권도 있죠. 그러니까 청구권은 꼭 채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물권에 근거해서도 발생하고 가족법에 근거해서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청구권은 굉장히 유사한 비슷하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채권하고 청구권을 굉장히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론적으로는 양자는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출제했더라고요. 그래서 3번에 2번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 3번에 보세요. 지상권자의 치료 전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것도 우리가 물권법 지상권에서 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청구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은 감이 옵니다. 조금 시간을 요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죠. 보증인의 최고 금세의 항변권 말씀드렸고, 5번은 또 뚱딴지처럼 저 뒤에 소멸시효에 나오는 183조를 출제를 했어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뭐 이런 개념인데, 여하튼, 여러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또 4번도 또 나왔죠.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쉬워요. 3번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은, 이거는 형성권이죠. 나머지는 그야말로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다. 5번에, 3번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성권은 굉장히 시험이 출제가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권리에 대한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면은 권리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유롭게 행사하더라도 뭔가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일부 학자들은 공공복리, 공익이라는 거죠. 공익의 제한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A와 B가 뭔가 사회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접촉이라는 개념은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을 할 때, 그러면은 단기간에 계약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계약이 소요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단기든 장기든, 이제 사회적 접촉을 했을 때는 서로 간에 A와 B는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A를 이제 신뢰하면서 뭔가 사회적 접촉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신뢰관계를 존중해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조는 조문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자, 1번에 권리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제약이 있다. 그래서 헌법에도 조문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거를 일반 조항이라 그러죠.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은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겠죠. 시대가 워낙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건이 왔을 때 판사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해석해가지고 뭡니까? 판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그러면은 다른 법조문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필요 없지 않느냐? 전부 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 가지고만 판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문이 있으면은 그 조문을 먼저 적용하고 이때 그 조문을 적용하거나 계약관계를 그대로 적용할 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때는 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하라. 마지막 보루를 그냥 하나 확보해 주는 겁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2번에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 동그라미 1번은 판례가 이야기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개념입니다. 상대방 배려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아무에게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되고, 계약 등의 법적 접촉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3번은 별표 하나 정도 아시죠? 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에 다 적용된다고 아시면 돼요. 모든 법. 사법, 공법 다 적용됩니다. 아니면 뭐 민사소송법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법 동그라미 하시고 가족법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위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했다고 보는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이 사람이 제공해 놓았다. 그럼 이 사람이 믿는다는 이야기 아닌가? 뭔가를 지금 믿고 있죠. 근데 A가 그 믿음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요런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판례를 분석해 보면은 상대방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 요소입니다. B는 뭔가를 믿었다는 거죠. 이때 A는 그 믿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신의 성실의 원칙의 위반의 요건이라고. 근데 요런 거는 우리 객관식 문제는 그냥 출제를 거의 안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고요. 그래서 그게 2번, 3번이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거죠. 3번은 말씀 안 드렸는데 상대방에게 신의를 준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적용 대상이 아니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별표 5개. 제일 중요한 판례죠.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거.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고. 4번은, 그럼 우리가 이제 2조 1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2항은 권리남용 금지잖아요. 요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되게 많이 겹쳐요.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보통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은 보통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그런 중첩된다, 중복 적용된다. 판례를 보면은 당신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의 측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권리 의무 내용의 구체화. 우리가 뭔가 법 조항이 있다. 아니면 또 우리가 뭔가 계약을 맺었다. 그럼 이 계약의 핵심 사항이 뭔지는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 핵심 사항 이외의 것은 너무나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법에다 규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계약서에다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수적 주의 의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뭔가를 우리가 상대방한테 설명해 준다든지 뭔가를 알려 준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2조 신의 성실의 원칙 가지고 우리가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의무에 따르는 부수 의무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때 신의 성실의 원칙은 기본 의무에 따르는 부수 의무,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이나 뭐 생명 등을 보호해야 될 의무, 뭔가를 설명해야 될 의무, 일정한 사항을 알릴 의무,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자, 1번에 보호 의무가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숙박업이 뭐예요? 펜션 같은 거. 이거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그 펜션만 제공하면 끝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이 펜션에 불이 났다면은 투숙객들에게 알리고 대피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2번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만 지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피용자를 많이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판례고. 3번도 마찬가지죠. 병원은 수술만 잘해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기본 의무고 거기에 따라서 이 2번 환자의 가족들 어떤 소지품 같은 것도 도둑 맞지 않도록 좀 유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일정한 사항을 여기 제가 밑줄을 꼬아놨는데 뭔가를 상대방한테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법조항에 보면은 고지 의무가 나올 수도 있죠. 계약서 보면 고지 의무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요거 말고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조리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리가 뭔가니까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문맥 자체를 외우십시오. 요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 측상 고지 의무는 직접적인 법률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 위한 이런 거를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 그러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기친 거라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저 뒤에 110조에 가면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건 또 우리가 110조에 가서 또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판례의 원칙. 자, 만약에 어떤 사정을 고지하였다. 니은범 판례를 먼저 보면 무슨 말인 줄 알죠?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신의 성실의 원칙상 있다는 거죠. 그럼 알리면은 분양가가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운되는 가격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본이죠. 만약에 어떤 사정을 고지했다면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그대로 고지하면 상대방은 그 계약 체결하지 않겠죠.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는 또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죠. 값을 다운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명백할 때는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번에 예외는 뭐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겠죠.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3번의 설명 의무. 의사는 수술만 자례가 되는 게 아니고 수술하기 전에 그 수술 행위의 위법성이 아니고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약업자도 마찬가지죠. 효능, 안전성 이런 것들을 상세히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걸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위자료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죠. 그 다음에 2번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우리가 변호사하고 위임 계약을 했는데 너무 그 금액이 보수가 과당하다. 그럼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어디까지나 원칙은 뭐예요? 계약 체결한 대로 변호사한테 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게 대원칙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계약 내용대로 지급했을 때는 정의관념에 반할 때는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한데 근데 무엇을 근거로 감액한단 말이냐? 이게 바로 이제 2조라는 거죠.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상 감액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예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외라는 말이. 원칙적으로 할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거 원칙적으로 하면 계약 체결 하나만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어도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 2번 보증인도 마찬가지죠. 보증인도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게 도저히 정의관념에 타당하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전반전이고요.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뭔가니까 모순되는 행위 금지. 그다음 두 번째가 요거는 이제 1번하고 비슷한데 실효의 원칙. 그다음 세 번째가 사정 변경의 원칙 이렇거든요. 그다음 일부 또 교수님들은 권리 남용을 여기 넣기도 해요. 이 말은 권리 남용보다 이 신의 측이 더 이제 더 높다는 이야기죠. 권리 남용 금지. 그래서 옛날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모순행위 금지, 실효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그다음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내겠죠. 요런 식의 출제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자, 모순되는 행위 금지는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1행위가 있겠죠. 1행위에서는 A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A라고 주장을 해놓고는 나중에 와가지고 두 번째 행위를 하는데 이때는 이 사람이 A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완벽하게 이거는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A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요 A라고 행위를 하면은 상대방은 이거를 신뢰하겠죠. 이 사람이 1 먼저 A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를 신뢰할 겁니다. 그럼 요 신뢰를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A가 아니라고 할 때는 요 사람이 A가 아니라고 한 말이 설령 이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요 말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2번에 1번 긍정한 판례 첫 번째가 뭐예요?
해고 인정, 해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해고 무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노동자가 해고를 인정했다는 말은 회사는 이거를 신뢰했겠죠. 아, 이 사람은 해고를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이제 회사가 신뢰하는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그 해고는 잘못됐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설령 이 해고가 잘못된 게이 사람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거 인정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회사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그럼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뭐예요? 1행위가 뭐예요? 자기가 은행에서 조사가 나오니까 이 집에 세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집이 경매 들어가니까 자기가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임차인이 맞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 맞아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그거를 이제 신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은행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3번은 정말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가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무권 대리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무권 대리할 때 제가 일로 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별표 5개가 정말 중요한 판례라고 해놓으시고 4번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나는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럼 상대방은 그건 이제 신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한 거죠. 그럼 설령 이 사람 취득시효 주장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두 번째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요 4번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거기 이제 판례가 4개 있는데 3번, 4번이 정말 출제가 잘 되고요. 1번, 2번은 상대적으로는 3번, 4번보다는 중요도는 좀 떨어지죠. 자, 그런데 이게 자, 모순행위 금지. 요게 지금 원칙이지 않습니까? 모순되는 행위는 원칙이 뭐냐? 당연히 이거는 금지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예외도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두 번째 판례를 한번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생시에 이 사람이 나는 상속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나는 상속 포기할 때 이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진짜로 사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상속을 받겠다 말을 번복한 거죠. 번복한 거죠. 그럼 이 양자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상속 포기하겠다 했으니까 형제들은 이 말을 신뢰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뢰를 이제 더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상속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시에 상속을 포기 하겠다고 한이 사람은 가족법을 위반했고요. 가족법은 우리가 대표적인 강행법규죠.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무효가 돼요. 무효. 이게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첫 행위는 하지 않은 거와 똑같아요. 이게 무효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형제가 상대방이 신뢰를 형성하는 게 의미가 없죠. 무효인 경우에 어떻게 상대방이 신뢰를 형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행위가 부존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나는 상속받겠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를 할수 있다는 거죠. 요게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모순되는 행위를 할수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이 강행법규를 왜 만들어 놓았겠어요? 꼭 지키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모순되는 행위 못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금지시켜버리면은 법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행법규가 뭐냐? 나중에 우리가 나오는데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임의 규정은 법규와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도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은 뭡니까?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실효의 원칙은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권리를 장기간 불행사한 겁니다. 장기간 행사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 상대방이 이제 그 신뢰가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장기간 불행사하니까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모양이 그러니까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 권리 행사가 그러면은 인정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요 상대방의 신뢰를 더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이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때 당신의 권리는 실효되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어휘, 모순행위 일종이지만 별개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따로 논한다. 1번,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가 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느닷없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 이때 상대방은 당신의 권리는 실효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자, 거기 2번에 긍정한 판례 있죠. 자, 이 노동자가 복직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직이 가능했는데 복직해달라는 소리를 안 했단 말이죠. 장기간 그 권리를 불행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회사는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복직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나를 복직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복직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회사의 신뢰가 더 보호돼야 된다. 이런 원리를 실효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노동자가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를 신뢰했다. 노동자가 느닷없는 소를 제기하면은 실효되었다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무효를 이 노동자는 자기 해고한 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요 무효는 사실은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상대방 회사가 신뢰가 형성이 되었다면은 이거 복직 못 한다는 거니까. 무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도 실효의 원칙은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나중에 소멸시효 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2번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가 아까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이 대상이라 그랬죠. 그 실효의 원칙도 마찬가지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에도 되고요.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었어요. 요거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 별표 3개 정도 해가 외우십시오. 소송법에도 실효의 원리는 적용된다.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도 실효의 원리는 적용된다. 된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역시 아까 여기 모순되는 행위에도 아까 예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효의 원리도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예외가 뭐냐? 그 예외는 하나 그냥 외우십시오. 인지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죠. 실효될 수 없는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판례가 실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이거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요거는 이제 판례의 그 뉘앙스를 보셔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B라는 사람이 여기 불법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지금 장기간 이제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느닷없이 A가 B에게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권리를 행사한 거죠. 이때 B는 당신이 너무나 장기간 이 권리를 불행사했으니까 당신의 권리는 실효되었다고 이 사람은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부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장기간 불행사인 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됐어요. 이 사례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B가 언젠가는 얘가 내한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권리를 행사할 것처럼 이 사람은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야라고 신뢰가 형성됐다면은 이거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는데 이 사례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오히려 A가 보호돼야 되죠. 이때는 A가 보호돼야 되죠. 그래서 2번을 읽어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요 말 속에 뉘앙스가 상대방이 신뢰가 형성됐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면 아, 요거는 신뢰가 형성이 안 된 사건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법 어려운 판례 속하죠. 세 번째 판례는 역시 어려운데 요거는 중요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한전이 송전선 같은 거를 설치를 할 때 이게 지금 A라는 사람의 임야인데 이 사람의 동의도 얻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요 A는 한전을 상대로 13년 동안이나 이거 철거해 달라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A가 임야를 B
B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얘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한전을 상대로 이거 철거해달라고 소송했거든요. 이때 한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니까 옛날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권리 행사하지 않는 거라고 신뢰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도 마찬가지다. 이거 철거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때 우리 판례는 요 신뢰 형성은 이 사람한테 신뢰 형성이 된 거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형성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거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이죠.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족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첫 시간은 보통 한 50분 정도 하고 강의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